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건조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잡아온 곤충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일단은 먼저 장수풍뎅이입니다. 야, 이거 장수풍뎅이들이 색깔이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크기도 좀 크고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고 와인빛이 나죠. 와, 크기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서 제일 큰 녀석이 한 마리 있어요. 제가 그 녀석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친구인데 뿌리 물티슈에 감겼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잠시만 풀어줄게요. 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와, 이 친구 엄청 커요. 한 8cm 좀 넘습니다, 이 친구. 근데 여기가 지금 물티슈에 감겨가지고, 아이씨, 이거 빠지지가 않네. 이따가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티슈를. 오, 뭐야, 날려고 해. 이 친구가 진짜 엄청 커요, 지금 크기가. 생각보다 큰 친구가 나와가지고, 8.6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마리 이렇게 챙겨왔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사슴벌레, 단친 업적 사슴벌레 좀 잡은 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두 친구가 이제 좀 단치인데요. 나머지도 좀 짧긴 하지만 이 친구가 제일 짧았습니다. 와, 이 친구 보자마자 좀 짧죠? 확실히 짧습니다. 소형이라 그런지 좀 더 짧아 보이긴 한데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6%? 25%?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도 좀 크기가 되는데 비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뭐 짤뚱해가지고 아주 좋은 단치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흑단, 홍단인데 좀 검은 홍단이거든요. 제주도 홍단이 좀 검은색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잡아왔는데 이거를 어디다 보여드려야 될까? 홍단 딱정벌레가 보통 빨간색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제 좀 검은색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다 진짜. 확실히 이 친구들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주도에서 잡아온 곤충들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비가 와서 밖에 야외 촬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썰도 풀고 그러는 건데 조만간 이제 비가 그치면 제가 야외 촬영도 많이 다니고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